좋은 노래 부르시네요. 당신. 마음 괴롭더라도 가야만 할 당신 미련 남기지 말고 맺지 못한 사랑인 줄을 알면서도 사랑한 것이 사늘한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의 상처되어 다시는 못 올 머나먼 길을 떠나야 할 당신 마음 괴롭더라도 가야만 할 당신 미련 남기지 말고 잊지 못할 사랑인 줄 알면서도 사랑한 것이 사늘한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의 상처되어 다시는 못 올 머나먼 길을 떠나야 할 당신. 아, 참 옛날 노래. 정말 옛날 노래. 옛날 노래죠. 예. 네. 그러니까요. 근데 다 노래가 좋았어. 그죠? 예? 이런 노래를 내가 알고 있다니까. 아. 왜 알고 있을까요? 궁금하죠. 궁금 안 하세요? 궁금합니다. 궁금하죠. 네. 그 당시에는 음악이 듣는 게 우리의 낙이었습니다. 아, 왜냐하면은 라디오가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었거든. 아, 전통 라디오만 듣고 살았다니까. 진짜예요. 맞아요. 맞아요.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 공장이나 어디 이래디 가도 라디오 켜놓고 막 작업을 했잖아요. 그 당시에. 그렇죠. 예. 맞잖아요.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도 라디오 몇 대가 있습니다. 내 라디오 듣고 우리 누나 라디오 듣고 다 따로 라디오 들었다니까. 나는 밤에 공부할 때 너무나 밤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라디오 저 뭐야 VJ 노는 라디오 들어가면서 공부를 했어요. 아, 그래서 그렇구나. 내가 노래를 아는 거야. 자연스럽게 익숙하다 보니까. 근데 요즘은 뭐 라디오 듣습니까? 안 듣잖아. 그 유튜브로 거의, 많이 보죠. 거의 라디오 안 듣죠. 지금 뭐 SBS, MBC는 AM 라디오 송출 중단시킨다고 그러잖아요. 아, 안 들으니까. 여기 지금 뭐 지역에 있는 라디오들 보면은 전부 유튜브 방송 나오고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유튜브 하잖아요. 유튜브. 네, 맞아요. 뉴스에도 유튜브로 많이. 뉴스도 유튜브 보죠. 난 뉴스도 유튜브 봐요. 아. 그렇기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지. 이제는. 그렇기네 이제는 유튜브 시대다.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요.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. 생각을 바꿔야 돼요. 네, 생각을 바꿔야 돼요. 네. 지금 뭐
뭐 저 뭐 유튜브로 그 거의 저 뭐 노래를 모르는 노래가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 노래를 다 알게 되고.